벨기에라 덴마크의 경기는 유로 개막 전부터도 이 경기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덴마크가 저는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자, 끊었고. 어, 좋아요. 우승! 야! 폴센. 어, 역시 덴마크 우유의 힘인가요? 덕득골이라 그러나? 아, 그렇죠. 덕연, 그렇죠. 덕연 들어오면 골. 어, 덕연 들어오면 골. 이제 추나골이랑 반대 거는 이게 사실 덕득골, 덕득골. 네. 덴마크가 그게 있습니다. 이 휴만 감독이 예전에 마인츠 감독일 때도 전방 압박을 일단 먼저 우선시했던 감독이었어요. 과하게 전술을 구사하다가 좀 실패했던 케이스가 되긴 했지만 덴마크 대표팀에 와서도 똑같이 전방 압박을 일단 먼저 구사하더라고요. 어, 좋아요. 자, 연락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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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멜레, 멜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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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 아, 이 전반 10분 될 때 에릭센에게 쾌유를 바란다는 응원을 할 거라고 경기 전에 얘기가 있었죠. 네. 10분 되고 바로 합니다. 와, 오늘 두꺼비 형 진짜 못생기셨어요. 어, 거울 보고. 네, 지금 이 벨기에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완전히 덴마크가 구도한 구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후방에서 롱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기에를 상대로 한 덴마크 전방 압박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담스코를 졸라 잘하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덴마크가 잘하는 거냐 벨기에가 못하는 거냐 하는데 전 둘 다라고 봅니다. 일단 맞아요. 저도 둘 다라고 생각해요. 자, 덴마크와 벨기에, 벨기에와 덴마크 전반전은 1대0. 전반 2분에 터진 폴센의 골로 덴마크가 1대0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경기를 보면 일단 마르티네즈의 이른바 무전술이 먼저 보였죠. 네, 이 감독이 피파 랭킹 1위로 지금 벨기에가 올라가 있고 분명 벨기에가 가진 멤버 그리고 전적 분명 칭찬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다는 듯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던 이유는 이 멤버를 왜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느냐. 그치. 경기력에 대한 의문부가 꾸준히 붙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들어서 벨기에 대표팀은 이제 어느 정도 전술을 간파하고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어오는 팀들에게 유독 벨기에가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력이 밀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르티네즈가 안 그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덴마크가 바로 벨기에의 그러한 약점을 잘 공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전반전을 좀 보면서 느꼈었던 덴마크가 잘한 점은 일단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가진 피지컬을 활용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런 뭐 전방에서 이런 그 폴센의 키핑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을 잘했고 두 번째는 전방 압박. 근데 이 전방 압박을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보자면 이게 소튼이 사실 리그에서 되게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방 압박에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골키퍼나 센터백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이 있고 프레싱을 가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약간 뒤에 물러서서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에 이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그렇죠.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소트는 후자인데 덴마크가 이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정적일 수밖에 없는 벨기에 중앙 미드필더진을 이러한 형태의 네. 압박의 강도 그리고 이 전형을 통해서 무너뜨렸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싶은 건 저는 그냥 다니엘 바스는 좀 따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전 봤을 때 나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그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바스가 공헌한 게 상당히 많다고 보고 아까 저희가 중계 중에도 얘기했듯이 바스는 측면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중앙으로 동선 가져갔을 때는 이 중앙 미드필더진에서 힘싸움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벨기에 미드필더진이랑 덴마크 미드필더진이 저는 게임이 안 됐다고 봐요. 전반전에. 일단 덴마크에서 킹갓을 꼽자면 너무 많아요. 센터백에 있는 카이도 어쨌든 루카쿠하고 1대1을 잘 버텨줬고 이 다니엘 바스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킹갓이고 저는 허리 쪽에 델라이니가 이 선수 특유의 그 기동성 있죠.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뛰면서 압박을 걸어주는 것. 그리고 공간이 났을 때 다른 선수들보다 두 걸음, 세 걸음을 더 뛰어주면서 그 공간을 차지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델라이니의 장점인데 델라이니가 올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부상 복귀 이후에 후반기 들어서 약간 폼이 꺾인 모습이 보여서 네. 유로 앞두고 조금 델라이니를 쓰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또 친선전 때 잘했던 마티아스 헨슨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닌가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델라이니가 오늘 나오면서 그대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도 저는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은 사실 우리가 슈마이케를 언급을 안 했죠. 그렇죠. 할 일이 없었으니까. 아예 할 일이 없어서 네. 언급을 안 했고 오히려 이제 쿠르투아 쪽이 조금 더 바빴었고 뭐 경기 외적인 거긴 하지만 분명히 저는 에릭센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동기부여가 있었다. 진짜 그렇죠? 에릭센에 네. 대한 그리고 이제 덴마크가 그때 에릭센이 다쳤을 당시에 보여줬었던 이런 그런 선수들의 정말 좀
좀 울컥했죠. 이제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네. 있었고 오늘 경기 뭐 전반 10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반 10분에 또 이제 관중들 그리고 선수들 뭐 이제 주심 부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같이 박수 쳐주고 굉장히 좀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동기부여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벨기에 경우는 오늘 보면 미드필드 이 덴동커랑 틸레망스가 후방에서 볼을 빌드업하려고 잡을 때마다 이 두 선수 보면은 전방 쪽에 골대를 안 봐요. 다 보면 자기 진영 쪽으로 등지고 돌아서서 있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진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마르티네스가 빌드업을 할 때 너무 후방의 선수를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배치시켜놔버려요. 빌드업을 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패스를 줘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미리 전술적으로 짜면서 그때그때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팀이 대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마르티네스가 빌드업을 할 때 선수들의 형태나 움직임을 너무 방관하다시피 하니까 미드필드 두 명 자리 그냥 지키고 있고 후방의 센터백 세 명도 그냥 자기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다섯 명 다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덴마크는 담스고르가 10번 노리 있지만 전방으로 올라와서 브레이스웨이트, 담스고르, 포울센으로 벨기에 센터백을 1대1로 압박하면 되고 또 기동력 좋은 델라인이랑 호이베르로 벨기에 덴동커랑 틸레망스에게 달라붙어버리면 벨기에 후방 자원들이 절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위쪽에서 누군가 한 명 내려와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메니에랑 토르강 아자르는 전술적으로 윙백이 공격에 가담할 것을 주문받으니까 저만치 멀리가 있고 메르턴스는 나폴리에서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움직임은 좀 아쉽고 카라스코도 대표팀에서 주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뭔가 직접 볼을 운반하거나 빌드업에 관여가 될 만큼의 경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상황이 이러니까 벨기에는 어떤 것도 맞지가 않았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이 멤버를 왜 이렇게밖에 못 쓰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력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중앙 미드필더진 움직임을 딱 보면은 이제 중앙에 더블 볼란테로 나온 게 틸레망스랑 덴동컴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냐? 틸레망스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저는 이 경우에는 덴동커도 동일 선상에 맞추던지 아니면은 조금 앞쪽에 위치를 하면서 뭐 볼을 배급을 받아서 이걸 앞쪽으로 전개를 시키던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틸레망스가 내려가면 덴동커는 그냥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이 사이 스페이스는 공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말이야? 안 그래도 덴마크가 다니엘 바스까지 가담을 하면서 중원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과연 덴동커를 그렇게 앞쪽에 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감독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 덴동커가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고 틸레망스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롱볼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중앙 공간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선이랑 3선 공간이 벌어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중원과 중원의 싸움에서도 덴마크가 완성을 거뒀고 공격진의 퀄리티는 뭐 이제 루카쿠 개인 능력으로 뭐 보여준 게 있는데 지금 스탯이 나오고 있는데 슈팅 숫자 9대1 류 슈팅 3대1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뭐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숫자로 다 설명되는 스포츠는 아닌데 오늘 전반전만큼은 점유율은 저는 진짜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이런 슈팅 숫자만 딱 비교를 해봤을 때도 덴마크가 얼마나 전반전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잘 맞췄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벨기에 입장에서 이 팀은 전술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야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다양한 전술적 포인트도 찝어보고 덴마크가 어떻게 중간중간 대응을 또 해나갈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전술 얘기로 가득 차도 이상하지 않은 네임베리의 국가대 경기인데 벨기에는 전술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하나 얘기하고 꼬집으면 그 뒤에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쵸. 결국 후반에도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된다. 하지만 덕배가 벤치에 있고 루카쿠는 언제나 한 방을 터뜨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후반전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바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해요. 치킨 왔어! 에? 우와! 야 치킨 주셨어! 친느님이 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치킨 너무 감사합니다. 멕시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데브라이너가 들어왔네요. 오빠 마스크 안 썼죠? 데브라이너가 좀 훈련 사진도 보니까 이거 안 쓰고 하더라고. 아 루카코 잡는데 백돌고! 혼자 한다! 와! 진땀! 와! 네! 케빈 데브라이너! 와 루카쿠 덕배 사실 이 둘의 개인기량이 다 만드는 골이라고 지금 봐요. 이게 이명적 거의 예언 아닙니까? 다 예상 가능해요. 벨기에는 이 둘이 진짜 큰 봉사칼라카 그 자체입니다. 와 진짜 봉사칼라카 그 자체입니다. 오 아자르? 호르망 아자르 빼네. 아 에덴의 아자르 뭐야? 아자르가 들어왔어. 아, 들어온 거구나. 다음 골 다시 와! 자! 아 근데 오히려 시뮬레이션 주죠. 와 좋습니다. 루카쿠 이거 루카쿠는 어디서 볼 잡아도 상황 바꿔요. 그냥 주고 틸레망 슛 있어요. 슛! 와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가 곧 전술이다. 와 개쩐다. 루카쿠가 다 했어요 진짜.
와, 진짜 개쩐다. 정말 훌륭한 선수가 팀의 코어를 맡고 있으면 얼마나 한 팀이 버프를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몸소 다 증명하는 것 같아. 와! 잡고! 오! 이거! 오! 오! 됐다. 와! 이제... 이거! 들어! 아! 브레이스! 아, 존나 안 풀리네, 덴마크. 오, 슈마이크에 올라왔어요. 이명철 중계 골키퍼 올라왔습니다. 오! 루카쿠 와갔다. 야, 이거 때리면 때려라! 그냥 오! 때려! 때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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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 어떻게 되나요? 오! 한번 하나요, 한번 하나요! 브레이스에이트 뛰고! 자, 이거 좀 과감하게, 좀 과감하게! 안쪽입니다! 오! 야, 그리고 경기 끝! 와! 덴마크가 잘했는데 경기 결과는 2-1 벨기에 네.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덕배가 다 했다. 루카쿠랑 덕배가 다 했다. 네, 진짜 이렇게 네.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후반전이었습니다. 벨기에가 강한 이유를 말해주죠. 일단 데브라이너가 하프타임 동안 들어왔고 이 선에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메르턴스는 기동성의 문제가 아무래도 있고 카라스코는 벨기에 대표팀의 주전이라 보기에는 그간 출전 빈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선의 선수가 3선 쪽으로 뭔가 볼을 받아주기 위한 내려오는 움직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리 쪽에 빌드업이 부하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허리 쪽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백3에게 덴마크가 말도 안 되게 전방 압박을 걸어서 이들을 완전히 고립시켰죠. 근데 후반 들어와서 차이를 만든 건 역시나 데브라이너였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이제 2선의 한자리를 차지하면 내려와서 덴동커 틸레망스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그 옆에 분산시켜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서 볼 받아주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센터백에게 볼을 넘겨받아서 직접 드리블을 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솔직히 데브라이너 정도 되는 존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수비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데브라이너를 의식해서 수비가 그쪽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덴동커와 틸레망스에게도 압박이 조금은 덜어질 수가 있다. 부담이 덜어질 수 있어서 결국 이들에 의해서 볼이 조금 더 순환이 됐고 여기에 골 장면마다 가담이 된 피지컬 좋은 루카쿠의 등딱 포스트 플레이 이 부분에서 결국은 확실한 두 방이 터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오늘 벨기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덕배를 투입하면서 벨기에가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벨기에 얻을 수 있던 효과라기보다는 딱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증명됐고 알 수 있었던 건 자 첫 번째 네. 클래스가 있는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와도 그 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덕배가 들어와서 경기력이 좋아진 것도 맞지만 덕배 딱 들어오면서부터 덴마크 수비진은 자연스럽게 덕배 쪽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루카쿠에 대한 마크 집중 마크도 분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루카쿠가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갔고 뭐 덕배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벨기에가 전반전에 부족했었던 게 이 중원에서 영향력 그리고 앞선 이 공격진으로 넘어갔을 때 2선 내지는 1선에서의 볼 순환과 이 경기 템포 이런 거를 저는 좀 문제라고 봤었는데 덕배가 내려오면서 그런 걸 다 해줬어요. 그죠. 아래로 내려오면서 볼 받아주다 보니까 틸레망스나 뭐 이제 덴동커 뭐 그 뒤에 이제 바뀌긴 했지만 이 중원 지역에서의 볼 순환도 상당히 살아났었고 공격진영으로 올라갔을 때도 볼 줄기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게 덕배 하나 투입이니까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뭔가를 덕배가 그냥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 의해서 볼이 소유가 되고 또 지켜지니까 그리고 침투 좋은 선수들의 시너지도 잘 살아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선수는 역시나 토르강 아자르였죠. 골도 기록했고 토르강 아자르는 도르트문트에서도 공간이 났을 때 그 침투에 들어가는 기동성 움직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토르강 아자르가 그 모습으로 직접 득점 찬스에서 관여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에덴 아자르 교체 투입돼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볼을 지켜내는 부분에서는 에덴 아자르도 영향력이 제법 있었다. 아자르가 지켜내고 아기자기하게 연계를 해주고 실제로 어시스트도 아자르가 쌓았기 때문에 에덴 아자르의 활약 역시도 좀 조명해볼 만한 오늘 벨기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자르는 뭐 이날 경기 오늘 경기 뭐 나쁘진 않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름값이나 생각 이런 거 뭐 주장이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훨씬 잘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도 그럼요. 훨씬 잘해야 되고 뭐 어찌됐건 아자르도 덕백골을 도움을 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으니까 오늘 뭐 아자르 형제도 다 괜찮았고 물론 전반전은 조금 논외로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뭐 종인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축구가 뭐 결과적인 스포츠다 보니까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두 명이 아자르 잘했고 특히 루카쿠 덕백 뭐 너무 잘했고 아까 저희가 전반전에 한번 짚어드렸었던 덴마크는 여기서 한 골도 못 넣으면 후반 갔을 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한 게 그런 리스크가 덕배 투입과 동시에 바로 그냥 까발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덴마크는 잘했지만 2패 결국 이제 좀 많이 불리해졌다. 확정은 아니지만 많이 불리해졌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 덴마크 벨기에는
16강 진출을 확정을 하게 됐죠. 네. 덴마크로서 오늘 조명해야 될 포점은 백4가 아닌 백3를 들고 나온 건 철저하게 벨기에 백3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1대1로 상충시키기 위한 맞춤 전술이었다. 마크를 붙이기 위한 맞춤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센터백들의 빌드업 능력 그리고 델라인이 호이비에르 저 담스고르가 보여준 기동성 그리고 담스고르는 오늘 터치부터 볼을 지켜내는 운반까지 잘하더라. 네,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메을레의 전진 드리블 그리고 다니엘 바스의 오른쪽에서 중원까지 아우르는 활동량 폴센과 브레이스웨이트도 아주 분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특별했던 이 필드 위에 22명의 선발 선수 그리고 뭐 교체로 뛰었던 2회 자운드까지 한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 중에서 가장 특별했던 루카쿠와 덕배의 영향력은 조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던 덴마크도 그 상황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두 번의 결정력이 덴마크의 벨기에에게는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서 2대1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 체인저가 뭔지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그리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경기였고 재밌었습니다. 경기 자체가 진짜 재밌었어요. 전반전은 덴마크 페이스 후반전은 벨기에 페이스였기 때문에 이게 업셋 뒤스라 그리고 마지막에 덴마크가 몰아붙이면서 골대 맞추고 이러니까 오히려 끝까지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덴마크가 이겼다면 내 팀 1승 1패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덴마크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경기 지켜보고 3위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른 팀들과도 비교를 통해서 이거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팬분들 오늘 경기도 뭐 재밌게 보셨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 벨기에는 앞으로도 돌아온 덕배 그리고 굳건한 루카쿠의 활약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르강 아자르 그리고 틸레망스 그리고 센터백들의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해보게 되겠고 덴마크의 마지막 경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다크호스로 좀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꼽았던 기대키 만들었던 덴마크고 멤버가 정말 좋았는데 경기력은 좋았으니까 이대로 일찍 탈락하면 에릭센의 상황도 그렇고 많이 불운하다라고 봐야 되죠. 네. 덴마크가 마지막에 좀 어떤 반전을 일으킬지 이 부분까지도 주목해서 이 벨기에 유로 2020 B조의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